자,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 접할 수 있는 거가 좀 아니라서 조금 챌린징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Number 8. I'm debating pulling out of the stock market. 여기까지. 자, 일단은 단어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그이 8번에서 지금 나왔던 거. 디베이트, 무슨 뜻이죠? 논쟁하다는 뜻 가지고 있죠. 토론하다.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서는 이게 그냥 그 폰더나 띵크 오버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다?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요거예요. 폰더나 뭐그 띵크 디플리. 숙고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뜻을 사용됩니까? 보통 어떤 일에 대해 결정할 때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말 그대로 우리 머릿속에서 토론하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생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m debating pulling. I'm debating. Number 8. I'm debating pulling out of the stock. 자, pulling out of. pull out of. 뭐야, 이거는? I'm debating pulling out of. pull. pull은 미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죠. out of.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다? 발빼다. 이런 뜻입니다. pull out of는.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손 떼다. 혹은 뭐 발을 빼다. 빠져나오다. I'm debating pulling out of the stock market. 아, 결국 뭐예요? 이제 주식 그만할까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이제 주식 그만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 스톡 마켓은 아시죠? 스톡 마켓. A. Well, it'll work on any occasion. It will work on any occasion. 자, 그거는 any occasion. occasion 뭐죠? occasion. 이거 어떤 경우, 상황 나왔으니까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떻게 work on 잘될 거예요. 발뺄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잘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B번. B. Me too. That would have been a gamble. Me too. That would have been a gamble. 저도요. 그건 어떻게? 도박이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디베이트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B번은 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결정한 이후에 대답이 돼야 되는 거야. 상황이 없었고. See, I would. The instability is too much to handle right now. I would. 어떻게요? I would. 나 같으면 그러려고요. 그래서 I would. 우리 이게 조동사 would의 뜻이 뭡니까? would. 우리 조동사 파트 문법 배우셨죠? 예, would의 뜻 뭐예요? 의지를 가지고 있죠. 의지. 예, would는 의지예요. will. will이 그 명사형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조동사 will 말고 그냥 명사로 will. 유언이라는 뜻 가지고 있잖아요. 죽기 전에 의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마지막. 혹은 뭐 의지 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will이나 과거형인 would나 다 어떤 주어의 화자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I would.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어떻게 pull out of stock market 할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The instability is too much. Too. That would have been a gamble. See, I would. 저는 그럴 거예요. The instability is 자, instability. instability. 안정적이지 않은 거죠. too much to handle right now. too much handle right now. 지금은 too much handle. 그러니까 핸들이 이렇게 감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벅차요. 너무 그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A보다 이제 C가 답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었고, 그다음에 D는 D, you should. 그렇게 해야죠. This is the best time to invest in stocks. 자, 이거는 이제 10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완전 반대되는 의견이죠. This is the best time to invest in stocks. 이렇게. 그래서 이제 8번 답은 C로. 그래서 8번은 별표 하나 쳐주시고, 8번 이제 조금 챌린징한 그런 부분이었었고요. 자, 다음에